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잘 나오는 문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잘 나오는 문제, 어떤 문제죠? 16번 문제 중에 7번에서 11번 나온 문제 드립니다. 잘 나오는 문제들의 특징이 있었죠? 잘 나오는 문제 하나랑 또 다른 잘 나오는 문제 하나랑 겹쳐 플러스 돼가지고 꼭 나오는 문제 이렇게 됐었죠. 오늘도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이신라와 발해인데요. 신라 문제가 지금 네, 잘 나오는 문제예요. 보시면 13번이나 나왔죠. 통이신라. 발해 문제는 8문제예요. 8문제면 지금 어디죠? 여기. 잘 나오는 문제네요. 잘 나오는 문제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네, 꼭 나오는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보시면 신라가 13번 나오고 발해가 8번 나왔으니까 8번 나왔으면 신라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의 경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의 경향은 어때요? 지금 2년 동안 네. 발해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신라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신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발해가 나오고 발해 나왔다가 신라 두 번 나오고 발해 한 번 나오고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지만 네, 서로 비중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면서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 22년 1회 문제 발해가 나올지 혹은 네, 신라가 나올지 요거는 잘 모를 일이죠. 나왔던 문제들 조금 더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신라 문제 중에서 뭐 신라 말에 문제가 이렇게 네 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라 문제 중에 이렇게 문화 문제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해 문제는 그냥 뭐 몇 가지, 한 다섯 가지 사실을 그냥, 뭐 그냥 지난번에 고조선 우리 보셨었죠. 고조선에서, 장군왕검이 세웠어. 팔조법이 있어. 한 두 가지 정도 외우면 고조선 문제 다 풀렸던 것처럼, 몇 가지 사실을 이제 기억하시면, 발해 문제 다 풀립니다. 우선은, 지금 통이신라가 나올지 발해가 나올지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저는 이제, 통일신라에서 문제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발해는 몇 가지 외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나오더라도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발해보다는 통일신라를 더 신경 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7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대의 명칭은 13년 이해 문제는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통일신라 그 다음 발해가 공존한 시대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네,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죠. 여기에 발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신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태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 지금 위에 있는 애들을 북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우리를 남한이라고 하죠. 남한, 북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발해하고 신라를 합쳐서 남쪽의 하나의 국가, 북쪽의 하나의 국가, 형제의 나라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붙인 거죠. 남북국 시대, 조선 시대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뭐 발해고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유득공, 발해고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통일신라 발해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 이유도 뭐 조금 여기 이 얘기 속에서 좀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통일신라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좀 구멍이 나 있죠. 자, 이 구멍들을 다 이제 발해가 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 말에 무슨 일이 있었어? 요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문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문화 문제 중에서 이번에 나올 만한 문제를 조금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통일신라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미리 정리하고 문제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삼국통일 과정이 있어요. 정치 문제를 좀 구분해 보면 정치는 뭐였죠? 누가 그 나라를 손에 쥐고 흔드느냐 이런 거였죠. 그래서 뭐 나중에 전쟁 문제도 다루고 그다음에 정치 권력은 어떻게 변했는지 왕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다음에 네 전쟁은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해서 정치 기구 우리 지금 그 삼국 시대에서 나왔던 정치 기구 기억나세요? 사정부 뭐 어사대 이런 것들을 살짝 다뤄보기도 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빈도가 높은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문제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삼국통일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백제의 전성기 기억나세요? 아니 이거 삼국의 전성기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었죠? 백고신이었었죠. 백제가 전성기 4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5세기, 신라의 전성기 6세기 그 흐름을 타서 7세기에 통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그 중간에 고구려가 더 뭐 세고 뭐 신라가 좀 약해지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었지만 결국은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은 뭐 신화다, 통일 신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신화 그러니까 뭐 생각나세요? 신라의 화랑도 화백해이 이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백제가 먼저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당나라 신라가 혼자 그 백제랑 고구려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당나라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고구려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당나라랑 손을 잡고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나라가 처음에 약속했던 거랑 좀 다르게 신라 땅까지 다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당 전쟁을 합니다. 신라랑 당나라가 전쟁을 했다는 거죠. 요거 지금 매소성 전투하고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가 있는데요. 요 앞자만 따가지고 매기 요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당나라 매기를 잡아먹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왕 맨날 신문에 나오는 왕이죠. 옛날에 신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문왕은 신문에 나오는 거죠. 이 신문왕이 통일신라 때 굉장히 힘이 셌다는 거죠. 우리 이미지를 어떻게 잡고 있죠? 그러니까 삼국시대에는 왕보다 귀족이 더 셌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 때는 왕하고 귀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소게임을 했다. 누가 왕이 셀 때도 있었고 귀족이 셀 때도 있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상하게 고려에 가면 왕보다는 그 귀족들 걔네들이 좀 더 센 느낌 그랬다가 결국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미지는 조선시대 때 왕들의 이미지 뭐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조금 더 문제풀이가 쉬워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직접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정리하시면 좀 헷갈리는 게 좀 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신문왕이 이제 그 아주 그 뭐랄까 신하 그 귀족들이랑 이렇게 시소 게임을 하는 가운데서도 얘는 항상 이기는 게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걸 전제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네요. 왕권 제재가 아니라 전제입니다. 자, 집사부라고 하는 게 왕을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장이, 거기에 의장이 시중이고요. 시중 드는 사람이죠. 왕을 시중 드는 거죠. 왕에게. 그러면 왕권이 세집니다. 그 다음, 관료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관료. 요 관자를 관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관리들에게 주는 급료입니다. 비교해서 지금 이제 노급이 있는데 노급이 지급이 되면 이게 다 월급 제도거든요. 노급이 지급되면 이제 귀족이 세집니다. 자, 이따 문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3번 국학이 있는데 이 학자를 통해서 아, 이 학교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학교를 세우면 이제 거기 졸업한 애들이 똘똘한 애들이 누가 됩니까?
왕의 신하가 되죠. 그럼 왕의 힘이 세지는 거죠. 신문왕이 두 문제 나왔고 원선왕이 한 문제 나왔는데 이것도 좀 생뚱맞은 문제겠죠. 원성왕의 독소삼풍가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 독소삼풍가는 독소라고 하는 말에서 느낌 아시죠? 책을 읽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어떻게 합니까? 세 개의 품으로 나누는 겁니다. 상중하.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관리 등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네, 실제로는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요? 골품제 있잖아요, 골품제. 네, 꼴통의 품질을 새긴 제도. 네. 노비로 태어났으면 노비로 죽어야죠. 뭐, 이 지금 독서삼분과 요걸 보고서 혐을 잘 보면 뭐, 관리가 될 수 있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자, 신라 말의 상황. 요게 좀 핫한 건데, 지금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21년 1회에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21년 1회, 22년 1회에는 나오기 힘들겠고요. 혹시 22년 1회에는 혹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 나라가 망할 때 이런 모양새라는 거죠. 자, 위에서 왕이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위에서 난리 납니다. 그다음 밑에서 백성들이 난리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죠. 새로운 세력, 새로운 사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신라 말에 나타났던 새로운 세력이 힘 있는 애들이 호족입니다. 그 다음 육두품입니다. 얘네 둘이 손잡고 이제 고려를 세우는 겁니다. 또 새로운 사상이 나오는데요. 선종입니다. 불교의 하나입니다. 불교를 크게 선종 교종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 풍수지리설입니다. 여기 지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지리는 산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것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풍수지리설입니다. 백성의 밀란에서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못 썼네요. 망이 망소이의 난입니다. 이게 통일신라 때 네, 백성의 밀란, 요것만 하나 기억하시고, 고려의 뭐, 밀란도 있는데,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조선의 밀란,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좀,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제 문화 문제를 좀 정리해보면요. 문화재죠? 문화재는 주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불교가 있는데, 불교는 안 보이죠.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문화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통일신라의 석굴암이 통일신라 문화재입니다. 둥근석 천장과 그다음 불상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상이죠. 그 다음 불국사에 다보탑이 있습니다. 불국사 따로 다보탑 따로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같이 세트로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성덕 대왕 신종 이게 통일신라 겁니다. 예전에 에밀레 종이라고 그렇게 또 알려진 종입니다. 불교 안 보이는 거죠. 사상이나 아니면 종교나 이런 것들을 네, 문화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거 아시면 탁 쉽게 가져갈 수 있는데요. 나무아미타불 관세모사 제가 좀 제대로 좀 읊었나요? 네. 요거 아신다 그러면 좀 쉬워지는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요것만 잘 연부를 외우듯이 이렇게 외우면 읽으면 대뇌이면 네 극락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토 사상이에요. 이 원효가 얘기한 정토 신앙이에요. 나무아미타불은 원효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의상이 만든 게 지금 여기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상을 보시면 관음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다 나옵니다. 관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알고 계신다면 이렇게 원효와 의상을 조금 쉽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원효의 정토신앙은 원래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니네가 극락에 갈 수 있어요.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얘기 중에 일심사상이 있죠. 원효랑 의상이 친구죠. 얘네들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는데
잠자리가 없어서 무덤에서 자게 된 거예요. 근데 부지 중에 어떤 그릇에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겁을 하는 거죠. 보니까 해골에 물이 담겨져 있던 걸 먹었던 거예요. 그 저녁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먹었을 때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시원한 물이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가지고 해골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막 이제 헛구역질하고 개우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고 원효는 당나라로 유학 가는 걸 포기하고 그냥 통일신라로 돌아와서 아주 유명한 스님이 됩니다. 셔메 나왔던 게 이제 해초인데 해초의 왕어청축국전이 셔메 나왔습니다. 경제 문제 민정문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민정문서 여기 민정이 나오는데요. 자 이민정 아세요? 이병헌 부인. 그러니까 지금 통일신라 때 민정이가 있어요. 민정이가 세금을 거두려고 이런저런 조사를 하고 다녔다라는 어떤 그런 상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을 얼마를 거둘까 해서 집집마다 뭐 가축이 얼마나 있고 사람은 얼마나 있고 뭐 논밭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했던 장부가 민정문서예요. 그 다음에 장보고 해상왕이죠. 뭐 상적으로 알고 계시면 이것도 이제 쉽게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진짜 진검입니다. 문제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치 문제부터 봅니다. 삼국 통일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년 1회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매소성이 있고 매소성 전투하고 기볼포 싸움이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앞에서 보셨죠. 아까 묻은 것 같은데 뭐였지? 네, 여기 매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신라가 당나라를 잡아먹은 거죠. 네, 당나라가 매기예요. 그래서 답은 나당 전쟁이에요. 신라랑 당나라 전쟁한 거죠. 그 다음에 삼국통일이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발해의 당 공격, 요거 이제 발해 가면 보실 텐데, 발해의 무왕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가 당나라를 공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지 2번. 고구려의 남하 정책. 요건 아마도, 장수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수왕이 평양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위에 수도를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밑으로 더 내려가겠다. 남하하겠다. 남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선택 3번 백제의 한강유역 장악. 이거는 전성기 때 한강유역을 차지한다 그랬죠. 백제의 전성기 언제죠? 4세기 근초왕이죠. 그때는 당연히 한강을 차지했었고 한 번 더 한강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성왕 때 한강을 잠깐 차지하게 됩니다. 네, 삼국통일의 과정은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당나라를 추출합니다. 백고신이죠. 자, 신문왕과 관련된 문제. 5번. 신문왕이 실시한 다음 정책의 목적은 14년 이해 문제. 관료전이 지급됐습니다. 그 다음, 노급이 폐지됐습니다.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학을 설립하고 유학교육을 실시합니다. 유학에서 우리 뭐 배우죠? 나라의 충성. 임금님께 뭐 충성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에 아주 좋은 학문인 거죠. 왕의 입장에선 그렇죠. 자, 답은 다음 정책의 목적은 뭡니까? 왕권 강화입니다. 요동 정벌은 지금 고구려 때 광개토왕이 요동을 정벌했던 거 아시죠? 그다음에 지금 요동 정벌하는 얘기는 조선을 건국할 때 그러니까 이성계가 고려의 장수였잖아요. 근데 그 고려에서 요동을 정벌해라 라고 해서 군대를 내줘요. 근데 요동으로 가다가 다시 고려로 내려오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성공해서 왕이 되는 거죠. 선택지 3번 일본으로 문화 전파. 통일신라 때도 일본으로 문화가 전파됩니다. 삼국시대 때 문화가 전파된 건 아스카 문화라고 하고
통일신라 때 전해진 문화를 또 뭐 뭐라고 하는데 그거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택 4번 발해와의 교류 확대. 지금 신라랑 발해가 교류하는 건 신라도라고 하는 것을 신라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교류하거든요. 근데 지금 네모 안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죠? 자, 지금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좀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자, 여기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 귀족이 있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렸어요. 통일신라는 왕하고 귀족하고 네, 시속게임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소예요, 시소.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여기도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거죠. 왕이 이길 때도 있고 귀족이 이길 때도 있고. 자, 그래서 왕하고 귀족의 편을 좀 우리가 만들어 놔야 돼요. 왕의 편은 누구죠? 여기 나와 있어요. 집사부 시중이에요. 자, 귀족의 편은 누가 있죠? 상대 등이에요. 귀족회의에, 화백회의죠, 귀족회의. 화백회의의 의장이, 귀족이잖아요. 의장이 상대 등이에요. 그러면 상대 등의 힘이 세졌다? 그러면, 왕이 약해지는 거예요. 집사부 시중이 세졌다? 그러면 상대 등이, 귀족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속게임이라고요. 그 다음에, 어디나, 뭐, 어느 시대나 돈으로, 이제 힘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러잖아요. 자, 돈과 관련된 겁니다. 이제, 관려전이 지급되면 왕이 센 겁니다. 노급이 지급되면 귀족이 센 겁니다. 자, 귀족하고 왕하고 지금 막 싸운다 그랬었어요. 그럼 지금 관려전의 느낌을 좀 먼저 잡아볼게요. 관료전 뭐라 그랬어요? 관리들의 급료예요. 관리 급료. 자, 지금 그러면 귀족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귀족이 자기를 왕의 관리라고 생각하겠어요? 왕의 신하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서로 맞짱 뜨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관료전은 왕의 거구나 이런 느낌을 확 잡으실 수 있겠죠. 플러스에서 지금 이제 노급의 이미지를 좀 더 좀 정확히 말씀드려 볼게요. 노급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돈을 주는 게 아니죠. 월급으로 땅을 줬었죠. 그 땅 노급이라고 한 노급으로 월급으로 이제 땅을 받게 되면 지금 관료전하고 다르게 지금 노급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 마치 만약에 이제 군사 훈련 시켜서 군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왕은 예, 어떻게 되나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지금 관료전하고 노급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네, 아시면 노급은 귀족 거, 관료전은 왕 거. 노급이 폐지됐다, 왕이 세지네. 관료전이 폐지됐다, 귀족이 세지네. 이런 겁니다. 하나 더 플러스해서 뭐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지? 하나 더 플러스해서요. 지금 이제 육두품에 관한 얘기예요. 육두품이 신라가 지금 골품 제도잖아요. 꼴통에 품질을 새긴 제도예요. 근데 육두품이 가장 이 신분 제도에서 이래저래 조금 이제 좀 문제거리가 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조금 그래서 골품제 그 그림을 조금 일부러 가져와 봤어요. 골품제는 있죠. 골제랑 품제랑 합쳐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골품이라고 했죠. 근데 골제에는 진골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골이 있어요. 성골이 더 높은 겁니다. 자, 진골은 진짜 골통, 성골은 성스러운 골통. 누가 더 셀까요? 네, 성스러운 골통, 성골이 세죠. 성골은 이런 겁니다. 엄마 아빠가 다 왕의 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성골, 성스러운 골통.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이 왕의 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꼴통.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죠? 그건 꼴통도 아닙니다. 이런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품제인데 지금 품제를 보시면 이렇게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왕, 그 진골이라고 하더라도 보세요. 자, 지금 조위 여기 17등이죠. 편의상 제가 등으로 할게요. 17등 여기부터 시작해요. 그다음 지금 육두품 애들도 여기부터 시작해요. 시작점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얘는 왕까지 될 수 있어요. 얘는 여기까지만 가서 대나마만 될 수 있어요. 뭐 대나마 아찬 이런 거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좀 이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육두품 애들만 봐보세요 이제. 육두품 애들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6등까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만 봤을 때 육두품 애들은 가장 머리가 좋고 능력 있는 애들이죠. 그런데 나는 더 능력이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불만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통일신라 초창기에는 육두품 애들이 지금 누구 편이었냐면 왕의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라가 망할 때쯤에 얘들은 귀족의 편이 돼요. 이 골품제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많은 거죠. 되셨죠? 그래서 육두품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런 감각을 좀 갖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볼게요. 통일신라 말. 네. 5번. 통일신라의 왕권 전제와 역시 전제와 이거 엄청 왕이 센 거예요. 관련 없는 것. 자, 국학 설립. 학자가 들었으면 학교를 세웠네요. 그럼 왕한테 좋겠죠. 천대기집업. 귀족이 노급 나왔는데 노급 폐지예요. 아, 귀족한테 좋은 건데 귀족 의라고 해줬네요. 되게 친절하네. 그러면 왕이 세지는 거죠. 선대 3번. 호족 세력. 호족 누군지 아시나요? 네. 신라 말에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세력,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세력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장했다고요. 귀족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걔네들이, 네. 왕 아닌 다른 애들이 세지면 왕은 약해지는 거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호족은 신라 말, 신라가 망할 때쯤에 나온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이때 좀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선택 4번. 상대 등의 세력에, 상대 등도 누구예요? 예. 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내려갔어요. 억제됐어요. 그럼 왕은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문제 되게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시속게임을 잘 이제 하실 수 있으면, 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을 잘 가르세요. 자, 여러분들의 옛날 좀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요즘엔 좀 더 쉬워졌으니까 걱정 마시고 혹시 나오더라도 이 시속게임을 좀 생각하시면서 잘 맞춰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성왕에 관계된 문제 독서 3분과 나왔었어요. 3번. 가에 해당하는 것은 17년 이외 통일신라 원성왕 때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여기 보세요. 상, 중, 하 몇 개로 나눴죠? 3등급으로 나눴어. 3등급으로 나눴다는 게 3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책을 읽고 독서해서 네, 결과를 세 개로 나눴다. 상중하로 나눴다. 이게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나 골품제 때문에 노비로 태어났으면 그냥 노비로 죽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내가 그 뭐 신분 상승이 될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을 볼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험이 됐고 실제로 네, 이게 시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선택지 1번 음서제는 고려 제도의 고려 시대의 사회 제도예요. 선택지 2번 진대법 고구려 거죠. 화랑도 네 화자의 포인트 잡으시면 되죠. 신라 겁니다. 자 통일 신라 말의 상황 네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위에서 난리나고 밑에서 난리나고 자 요거 지금 통일신라는 지금 그쵸 위에서 난리나고 근데 통일신라는 지금 새로운 세력이 호족 그 다음에 육두품이었어요. 그 다음 새로운 사상은 선종 풍수지리설이었었죠.
그런데 똑같이 이제 고려 말로 가보는 거예요. 고려 말에 새로운 세력이 있겠죠. 고려 말에 새로운 세력은 지금 신진사대부예요. 그 다음, 네, 신흥 무력 세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성계예요. 그 다음에 고려 말에 새로운 사상도 있겠죠. 이게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을 쉽게 얘기하면 유학이에요. 유학. 다음, 밑에서 막 난이 났겠죠. 자, 만적이, 만적의 난이, 요건 살짝, 가로를 제가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건 고려시대 때 말에 이렇게 난리가 난 건 아니에요. 무신 정권 때 난리 난 건데, 시험에 나오는 건 요 만적의 난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 가로를 쳐놓은 겁니다. 자, 문제로 가보죠. 10번.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정치 세력은, 21년 1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시고 고려 말에도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라서 잘 좀 해봅시다. 신라 말이에요. 중앙 귀족들 사이에서 왕이 쟁탈전, 뭐 위에서 썩은 거죠. 그 다음 중간에 어떻게 될까요? 지방에서 누가 성장해요? 네, 호족이 성장합니다. 지방에서 호떡발전 쪽바위들이 중앙으로 뭐 진출하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상, 뭐 있죠? 선종하고 풍수지리설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요렇게 물어보는 게 중간에 있는 애들을 물어봅니다. 새로운 사상 누구야? 새로운 세력 누구야?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뭐 밑에서 난리 난 애들 망이 망소이죠. 자, 1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상은 신라 말 도선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산이나 물, 땅에 이게 땅입니다. 땅의 모양을 살펴 도읍, 주거지, 묘지 등을 정하는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나 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세울 때, 그다음에 집을 세울 때, 그다음에 묘지를 세울 때 요걸 따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경주를 중심으로, 경주 중심의 지리적 개념에서 벗어나 다른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호족들 나왔네요. 호족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았다. 뭡니까? 네, 풍수 지리설입니다. 선택지 1번 도교, 네, 우리 지금까지 문제에서는 백제 금동대학로, 뭐 산수문이 벽돌 관련 있는 게 뭐냐, 도교가 나왔었죠. 선택지 2번 실학은 조선의 성리학과 반대된 어떤 학문입니다. 선택 3번 양명학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8번 통일신라 말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호가 남부 이거 뭐죠? 네, 조금 1번 문제부터 좀 자 이거 백제의 성황입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백제 성황 뭐 기억하시면 되죠? 사비천도 사비로 도시를 수도를 옮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비가 지금의 부여예요. 그러니까 성왕은 사비만 기억하시어가지고 사비가 부여였어라고 뭐 그렇게 연결하실 수 있으면 정리되겠죠. 선택지 2번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 왕위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누가 왕이 될래? 싸우는 거죠. 내가 왕이 될 거야. 3번 지방에서 성주 장군을 칭하는 세력들이 성장했습니다. 아까 호적이 나왔었잖아요. 호적은 남들이 부르는 이름이라면 성주 장군은 자기 스스로가 부르는 이름을 그렇게 똑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육두품 나왔네요. 육두품 세력들이 골품제도 네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자기들한테 모순을 비판하며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초창기에는 육두품들이 왕을 도와줬지만 지금 통일신라 말에 가면 지금 네 왕들을 비판하고 지금 호족과 성주 장군들과 손을 잡고 네 고려를 세웁니다. 9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치 세력은 15년 1회 문제네요. 자 신라 말 새로운 세력의 성장 중앙 정부의 통제가 약해돼요. 위에서 싸우니까 뭐 통제할 힘이나 있겠어요. 그다음에 지방에서 독립적인 지배력 행상. 육두품 여기 나왔네요. 육두품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 새로운 세력들이죠. 누굽니까? 답 호족입니다.
선택지번 문벌기조 검문세적 신지사대부건 고려 시대에 가면 이제 지배층 권력 세력들 이제 우리 배우게 될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네. 호문무건신 이렇게 앞자만 따 가지고 그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호문무 뭐가 빠졌네요? 권신. 자, 문화 문제. 여기서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문화재 보이는 거죠? 자, 1번. 무구정강대 다란이경인데요. 요거 목판 인쇄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본이에요. 우리나라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쇄술, 종이 제작술 이게 세계적으로 수준급인 거예요. 그래서 목판 인쇄본도 세계 최초. 그다음에 뒤에 가면 고려 시대 때 금속 인쇄본도 금속 인쇄본도 세계 최초. 무구정강대에 달한 이거 외우기 엄청 어렵잖아요. 자, 여기다가 가나라고 하는 말을 쓰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앞에 거 무구정강 다 버리고요. 가나다라링경 그러면 딱 오지 않나요? 느낌이? 우리 한글 배울 때 가나다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목판 인쇄에 있어서는 초보잖아요. 외우시면 되겠고요. 문제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석구람. 자, 보시면 지금 석 돌석자죠. 암 이것도 돌이죠. 거기다 구를 판 거예요. 지금 이게 돌이라고 합시다. 석암이라고 합시다. 그럼 구를 판다는 건 어떤 거죠? 요렇게 파는 거죠. 자, 이게 뭐냐? 경상북도 경주에 있습니다.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것으로 둥근 천장, 여기 둥근 천장입니다. 지금 여기 둥근 천장이죠. 그 다음에 불상이 있어요. 중간에, 제가 그림 잘 못 그립니다. 자, 이렇게. 네. 부처님 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라인의 수학적 지식이 반영되어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게 뭡니까? 석굴암입니다. 장군총 총자로 끝나면 주인을 모르는 무덤이라 그랬죠. 칠지도 백제가 일본한테 선물했던 유물이고요. 임신석이석 기억나세요? 임신 스탑석이죠. 이제 공부할 거야. 네. 불국사 다보탑이에요.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이쁘게 생겼죠. 10원짜리 동전에 나오는 모델이죠. 자, 이거 어느 시대 통일신라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지금 아마 좀 당황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있죠. 중학교 19년 1회 나왔던 문제를 가져온 겁니다. 자, 성적대왕 신종 이것도 중학교 문제네요. 20번. 다음 유물들이 만들어진 나라는 불국사 다보탑, 그다음에 석굴암, 보전불상. 여기 지금 석굴암 안에 있는 불상입니다. 되게 잘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되죠. 성덕대왕 신종 요게 이제 에밀레종이죠. 뭐죠? 답은 통일신라. 에밀레종 혹은 봉덕사종이라고도 한답니다. 자, 이제 안 보이는 거 불교 보겠습니다. 원효의 상대. 6번. 다음 설명과 관련된 종교는 18년 이해 문제. 통일신라에서는 원효가 정토신앙을 보급했다. 정토신앙 아까 말씀드렸죠. 나무아미다불 이렇게 연부를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몽골과의 항쟁 과정에서 팔만대장경을 초판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원효 스님이라고 했죠. 바로 불교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몽고 쳐들어왔을 때 팔만대장경을 만든 건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무찌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담은 작품입니다. 22번. 다음 대화에 해당되는 신라의 인물은? 자, 이게 21년 1회에 나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뭐죠? 중학교 검정고시 나온 문제 가져온 겁니다. 자, 나무함이 답을만 외우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여 불교 대중화에 힘썼습니다. 네, 그렇게 쉽게 극락에 간다 그러면 나도 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불교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였어요. 이걸 화쟁사상이라고 합니다. 예, 전쟁이죠. 전쟁을 화해시키는 거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건 네, 일심 사상이었었죠. 마음 먹기 달렸어. 누굽니까? 원효죠. 자, 요게 20년 2에 나왔죠. 해초의 왕원천 축궁죠. 해초가 쓴 책이 뭐야? 라고 묻는 겁니다. 4번. 다음에 설명하는 책은 통인신라의 승려. 해초가 지은 책, 바로 네, 왕원천 축궁전. 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을 거쳐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한 뒤 각 지역의 지리와 역사 풍속을 기록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중앙아시아, 이때 당시에 중앙아시아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는데 이 왕원천 축궁전이 굉장히 유일하게, 뭐 유일무이하게 그때 당시 중앙아시아의 상황들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합니다. 선택지번 칠정산 조선시대 세종이 만든 달력입니다. 선택지번 동의보가 조선 후기에 누구죠? 허준이 만든 의학서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여기 조선이란 말이 있죠. 조선의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22번. 다음 대화의 내용에 해당되는 책은 통일신라 때 해초가 지은 책 뭐야? 네, 왕원천 축궁전입니다. 이것도 중학교 때 나왔 중학교 시험에 나왔다는 걸 살짝 보여드리는 겁니다. 경제 민정무상. 민정무상 뭐죠? 이병헌의 부인입니다. 11번. 가에 해당되는 것은 16년 1회 문제예요. 자, 통일신라의 경제 상황을 경제 상황과 조세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각 촌의 인구, 그다음에 토지, 그다음 소, 말, 수, 그다음 토산물의 증감 등을 조사했습니다. 3년마다 작성했습니다.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죠? 네, 뭡니까? 이민정 문서. 선택지번 족보, 선택지번 공명첩, 여러분 조선에 가면 좀 배우실 겁니다. 뭐 양반과 관련돼 있는 수첩 같은 겁니다. 이 첩을 수첩으로 그냥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냥 문제를 맞추기 위한 너무 그런가요? 농사직설은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농사짓는 게 좋아 뭐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장보고 장보고도 혹시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보험 드는 심정으로 표시해놨네요. 10번. 다음 활동을 펼친 인물은 15년 이해 문제입니다. 당나라에서 귀국한 뒤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습니다. 청해진은 진짜잖아요. 이렇게 진. 진짜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기지? 부대? 뭐, 기지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신라, 당, 일본을 잇는 해상 무역을 주도했습니다. 누굽니까? 장보고입니다. 예, 또 중학교 문제 갖고 왔네요. 21년 이후에서 가장 최근에 다음에 해당되는 인물은 완도가 나오고 청해진이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상왕이고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네, 장보고입니다. 좀 장보고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요? 자, 여기는 진도입니다. 그 옆에 완도가 있습니다. 진도에는 진도계가 있죠. 완도에는 완도계가 있습니다. 진돗개 뭐하죠? 사냥합니다. 완도개는 뭐하죠? 장보고 살림합니다. 지금 느낌 오셨나요? 진돗개는 사냥합니다. 완도개는 장보고 살림합니다. 네, 한 문제 더 있었네요. 다음에 설명하는 고려의 공예품은? 고려의 공예품이 왜 나와요? 아, 여기 지금 이것 때문에 나왔군요. 문제 그렇게 힌트에서 지금 이렇게 발해가 나왔잖아요. 그다음 신라도 나왔고 이런 힌트 같은 거 있는 것까지 다 찾아온 겁니다. 전통과 기술을 토대로 이걸 기본으로 송해 자기장 플러스에서 만든 거 청자입니다. 너무 심한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이제 좀 나오는 문제 발해 문제입니다. 발해 몇 문제 나오죠? 여섯 문제 나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힘내십시오. 좀 나오는 문제로는 지금 이제 네 번째네요. 좀 나오는 문제 1번 뭐였죠? 고조선. 좀 나오는 문제 2번 고구려. 좀 나오는 문제 3번 백제. 좀 나오는 문제 4번 요겁니다. 발해. 발해는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세웠죠? 대조영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성기 때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요거면 다 됩니다. 세 개만 하면 되시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죠? 누군가 떠들어요? 예, 학생이면 떠들어요. 선생님이 뭐라죠? 야, 되게 조용하기 바래.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공식이 다 있습니다. 조용하길 바래. 아, 여기죠. 되게 조용하길 바래. 대조용 나오죠? 그 다음, 여기. 바래 있죠, 바래. 너무 생뚱맞은가요? 어떻게 하셨든 외워야 됩니다, 우린. 자,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아까 바래가 어디 있는지 아셨죠? 여기가 바래란 말이에요. 여기 어디죠?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고구려가 있던 곳이에요. 고구려가 있던 곳, 바래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래 애들은 고구려, 아, 우리 엄마, 아빠는 고구려 사람이야. 아, 이런 의식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동성국인데요. 지금 바래가 여기 있다면, 여기에 당나라가 있어요. 자, 당나라의 입장에서 보세요. 바래는,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동쪽에 있죠. 그 다음에 동쪽에 바다가 있잖아요, 여기. 동쪽에 바다, 동쪽 바다 쪽에 있는 나라로 성공한 국가, 요런 별명이에요. 이건 지금 선왕 때 이런 별명을 얻게 돼요. 선왕 때가 전성이거든요. 자, 요것도 하나 더 가져가 보죠. 선왕의 반대만 뭘까요? 안진왕입니다. 자, 안진왕이 전성일까요? 선왕이 전성일까요? 선왕이 전성기죠. 어떤 분들은 또 뭐, 그럼 뛰는 왕이 더 전성기고, 나르는 왕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당나라의 관계. 지금, 당나라는 어떤 애들이에요? 지금, 신라랑 손을 잡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애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무왕이 적대 관계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친선 관계가 됩니다. 자, 포인트, 무왕이 잡으면 되죠. 무왕은 무기를 잡고 있습니다. 문왕은 문장을 사용합니다. 글 쓴다는 거죠. 자, 거란에 멸망합니다. 자, 요, 정확히 세 가지만 알면 역시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조선이 꿀 같은 좀 나오는 문제였잖아요. 지금 발에도 꿀 같은 좀 나오는 문제예요. 지금 고조선도 지금, 뭐였어요? 그 제천행사 뭐 그다음 풍습 그거랑 지금 요즘에 한 2년 3년째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잖아요. 서로 바톤 터치하듯이 여기도 지금 그렇잖아요. 통일신라랑 발해랑 왔다 갔다 사이좋게 그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꿀이죠. 꿀 같은 좀 나오는 문제. 자, 4번. 다음 중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해의 21년 이래 가장 21년 이후에 가장 핫한, 가장 최근 거죠. 고구려 계승의식, 네. 해동성국, 다 지금 오시죠? 느낌? 네. 답은 가나 되겠습니다. 선택지, 다. 화랑도가 나왔네요. 화랑도 어디죠? 신라죠. 신화. 선택지, 라. 이성계가 건국한 후 한양으로 천도했다. 이건 뭐 조선에 관한 얘기죠.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다는 거 아시죠? 4번. 기억에 들어갈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년 이래 문제예요. 뭐뭐는 대조영이 건국했습니다. 그럼 딱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얘네들은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습니다. 그다음 중앙정치 조직은 당의 삼성 육부를 받아들였으나 그 명칭과 운영 방식은 독자적이었습니다. 이거 몰라도 되는 거죠. 삼성 육부 뭐, 아유. 지금 딱 세 개만 알면 됩니다. 대조영이 건국했습니다.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 뭐 떠올리시면 되죠? 네, 별명. 해동성국 요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선택지 1번 수삼국 통일했다라는 건데 지금 통일신라가 멸망하고 나서 잠깐 동안 후삼국 시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시기를 거쳐서 고려가 세워졌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3번 성리학 아까 설명드렸는데 고려 말에 들어옵니다. 성리학. 그래서 조선을 만드는 게 새로운 생각으로 조선을 만드는 게 성리학입니다. 지금 하나 해보죠. 자, 성리학은 학문이에요. 자, 그럼 학문을 지금 이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에요, 학문이. 학문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학문에, 이 이름에 성이 뭐예요? 성이 뭐예요? 성이학이에요. 이름 뭐예요? 문이고요. 자, 여기 나왔습니다.
성리학. 너무 이상한가요? 자, 3번. 가에 들어갈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9년 이해 문제예요. 7세기 후반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시죠? 지금 대조형 나왔어요. 동무산 근처에 동무산도 몰라듭니다. 도읍을 정하여 가를 공격했습니다. 뭐죠? 발해죠. 되게 조용할 발해. 이로써 한반도 남쪽의 신라와 더불어 남북국 시대, 남북국 시대라는 얘기 나오죠. 뭡니까?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선택지번 대마도 정도벌 요건 조선의 세종입니다. 선택 3번 강화도로 천도 요건 고려 시대 때 몽고가 쳐들어와서 천도합니다. 22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조영이 건국했습니다.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세기 초에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했습니다. 거란까지는 몰라도 네,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챙겨주시면 더 좋고요. 자, 관련되어 있는 거 뭐죠? 고구려 계승의식. 이 삼형제가 꼭 네, 발해 문제에서 등장합니다. 선택지 1번 독서상품과 요거 네, 통일신라 원성왕이 했던 거죠. 의외로 선택지로 독서상품과 독서상품과가 많이 보입니다. 선택지 1번 노비 안건법 뭐죠? 노비들의 안전을 검사하는 법 고려 광종이죠. 선택지 4번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신화죠? 누가 했습니까? 네, 진짜로 흥분한 왕 진흥왕이죠. 전성이니까 진짜로 흥분하죠.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6년 이해 문제예요. 발해의 발전 과정이에요. 자, 대조영이 나왔고 무왕이 나왔고 문왕이 나왔네. 여기 무왕이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문왕이 포인트 잡는 거 무기를 잡은 애들 문장을 쓰는 애들. 대조영 뭐 했죠? 네, 건국. 네, 건국. 고구려의 땅인 동무산에 동무산 뭘로 되는 거죠?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 나라를 건국했어. 네. 무왕 장문유를 보내어 당의 쌍둥이 공격했어요. 문왕 당과 친선을 맺고 신라와도 교류했어요. 친선 관계라는 거죠. 12번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공개해서 고른 것은 16년 이래 문제예요. 무천 오랜만에 보네요. 무천 뭐였죠? 동무 동해의 제천행사죠. 나 고구려 계승의식 바로 나오시죠? 고구려 땅에 지금 세워진 나라가 발해예요. 다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습니다. 별명이 해동성국이에요. 네, 발해죠. 선택 나 화랑도 나왔네요. 화랑도 요 국가적 조직으로 만든 개편안의 진흥왕입니다. 답은 그렇게 나 다가 맞겠네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마지막 문제인 줄 알았네요. 자, 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나라는 15년 이래입니다. 고구려 계승의식, 네, 그 다음 해동성국, 신라도 모르셔도 되는데 느낌으로 아실 수 있겠죠. 신라랑, 네, 교역하는 통로예요. 이게 도자가 도로죠. 자, 뭡니까? 발해가 됩니다. 6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설명은, 자, 대조영이 건국했습니다. 당나라부터 해동성국이라는 이름을 불렸습니다. 뭐가 나오겠어요? 고구려 계승의식이 나오겠죠. 답은 2번입니다. 선택지 1번 영고라는 제천행사 어디죠? 부여입니다. 부여 잡지 말고 영고 발라야겠죠. 선택지 3번 광덕준풍 연호를 사용했다. 요게 좀 어려운데 고려 광종이 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광덕과 준풍입니다. 그래서 저는 암기하기를 그냥 이렇게 광풍이라고 이렇게 암기해서 지난번 강의할 때 그냥 광풍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4번. 제가 회의가 나왔네요. 이거 뭐죠?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고구려의 귀족회의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 발해 문제. 잘 나오는 문제, 통일신라 문제, 그 다음에 좀 나오는 문제, 발해 문제, 이게 합쳐져서 꼭 나오는 문제로 좀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통일신라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게 되는데 그냥 예상하는 겁니다. 네, 발해 문제는 여러분 세 개만 알면 됐죠. 그러면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발해 문제 막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해결됐으니까 통일신라 문제 중에 문화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문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예, 이게 불국사 다보탑 요거 하고요.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 요거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아까 별표 있었는데 그냥 지나쳤네. 자 지금까지 너무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날까지 네 같이 잘 나오는 문제 꼭 나오는 문제 좀 나오는 문제 같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